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캠퍼스 경찰학원에서 형사소송법을 맡게 된 정통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면 올해 2018년도 4월에 있었던 이제 경찰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의 총평은 그렇습니다. 예, 올해 형사소송법은 법과목들이 대체로 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형법이 가장 쉬웠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경찰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과목들이 늘한 과목씩 세 과목이 있으면 한 과목은 좀 어렵고요. 한 과목은 극도로 쉬운 이런 현상을 지우고 있는데 이번엔 경찰학이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다음 시험에는 형법이 어렵든지 형사소송법이 좀 어렵겠죠. 네. 일단 올해 기출의 가장 큰 특성은 어느 한 부분에 몰입이 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지문이 되게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최신 판례도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조문들이 나오긴 했는데 지난번 시험에 형사소송법이 지나치게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백전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장치를 쓴게몇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이 처음으로 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소송 규칙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그렇죠? 백전방지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한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 이제 기간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잘 나오지 않던 기간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꼼꼼히 살펴봐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찰 시험 대체로 쉬웠다. 첫 번째 평이한 문제는 너무 평이해가지고 손을 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쉬웠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누구나 답을 못 맞출 정도로 그렇죠?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만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85점, 90점, 95점 정도가 되면 남자 합격권이라고 보고요. 여자 합격권은 90점 이상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문제가 두 문제 빼놓고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모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학원에서 각 학교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문제가 나왔나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떻게 나왔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형법 1번 문제입니다. 1번 헌법 12조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죠? 예, 이걸 따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렇죠? 단순 암기 문제죠. 단순 암기 문제. 각자 두 문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제 이렇게 땄었는데. 뭐 배보고통 연변거리 무상공사 피해 적색 이렇게 썼었는데 적지도 않겠습니다. 예. 기본 강의 때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두 문자 짜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웠던 것들 그대로 찾는 겁니다. 그쵸? 구속적부심 기억 체포구속적부심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2번 영장제도 그쵸?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쵸? 그다음에 민번 고문을 받지 않은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면 맞추는 문제고 암기 안 하면 못 맞추는 문제인데 이거는 설명드릴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꼭 시험에 나오는 암기 문제들 이게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거쳐서 나오는데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분간에야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때두 문자 따서 뭐 암기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암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에 관해서 판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신속한 재판에 관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요? 신속한 재판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재판은 빨리 하면 할수록 피고인에게도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 법원에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판을 빨리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빨리 하라고 판사한테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판사는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되고요. 그 충분한 심리를 하는 게 판사가 당연한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언제까지 끝내라? 그러라는 것은 실체 진실을 밝히라는 거야? 밝히지 말라는 거야? 밝히지 말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재판을 일정한 기간까지 맞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국가보안법에 있어서의 찬양 불고지죄에 있어서의 구속영장의 기간을 이제 하는 것. 그렇죠? 이건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죠? 여기는 안 나왔나? 그래서 대부분들은 그렇죠? 일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대부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재판은 일정한 기간 동안 끝내라고 판사한테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검사 피고 쌍방이 항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좀 늦어져가지고 1심 연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심 공판이 개정했다 할지라도 판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심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좀 늦어졌다 할지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다 침해 인정하지 않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답이 2번에서 금방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집중심리주의죠. 집중심리주의. 그렇죠? 그래서 심리가 1일 이상이 이제 되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일 개성이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일과 기일 사이 며칠 넘지 못한다. 14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재판을 빨리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일과 기일을 연일 개정이 원칙이고 기일과 기일이 14일이 넘지 않는다 그랬는데 14일이 넘었어. 그럼 재판 하지 마. 재판 해야지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기일과 기일이 그 기간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재판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간이기각 결정이죠. 소송을 지연의 목적으로 하면 명백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간이기각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즉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렇죠? 합의부의 심리를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찢어버릴 수도 있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기피 신청이야.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기피 때 배우셨잖아요. 그럼 헌법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형사소법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법이 합법이야? 합법이지 당연히. 그다음 4번. 구속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속 만기 25일이 앞두고 이례 공판길이 있었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6개월이죠. 1심의 구속 기간이. 그럼 6개월 동안 재판하고 이제 만기 25일 남았는데 이례 공판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뭐 했냐?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판사한테 재판을 빨리 하라고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충분히 심리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고소에 관한 문제가 또 출제되었습니다. 고소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반사불벌죄까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립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이제 출제 비중에 따라서 이제 각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뭐 이번 수사가 몇 문제가 나왔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수사가 제일 적게 나올 때 수사가 세 문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구속적 부심, 그 다음에 체포, 그 다음에 뭐 보석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수사가 제일 많이 나올 때 7문제 나왔어요. 이번도 수사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7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형법은 어느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되게 고분고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어느 부분에 집중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느 선생님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어느 교수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집중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험생이라면 아, 이 부분은 안 나오겠지라고 찍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부분은 모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부분은 모두 공부해야죠. 여러분은 갑오병제 무기겸신 인계의 개예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여러분이 출제자가 아닙니다. 출제자처럼 굴지 마요.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지난 시험에 간이 공판 절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엔 간이 공판 절차가 안 나오겠죠? 그걸 왜 네가 결정을 하니? 그걸 왜 네가 결정을 해요? 그거 누가 결정할 일이야? 아, 그거는 출제자가 결정할 일이죠. 여러분 출제자예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수험생이 되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출제자가 되시면 안 돼요. 수험생이라면 수험생에 맞게 기출문제에 충실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요것만 나올까요? 요건 안 나올까요? 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꼭 75쯤에서 안 차가지고 5년씩 4년씩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낙천적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수험생이 막 해가지고, 난 공부 잘해. 되게 대대하고, 이 친구들은. 그래, 공부를 잘해서 빨리 붙을 수도 있지만, 이건 이렇게 나올까요? 라고 섣불리 예단하다 보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인 동안은 좀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공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예. 자신감 있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제일 빨리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그 자기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고 막 추진하다가 안돼 버리면 깎이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이 필요한 거고 케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됐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것에 관해서 봅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대 몇의 싸움이에요? 17대 1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대 1의 싸움인데 여러분 평생 17대 1의 싸움을 이겨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17대 1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막 그냥 아, 나 잘났어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몇 개나 있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잘난 친구들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본인을 좀 환불하게 보세요. 네. 그래요. 이제 고소에 관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죠. 고소라는 건 누가 피해자가 그쵸? 누구한테 수사기관한테 저 새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고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고소를 합니다. 근데 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쵸? 미국에 한국에 고소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누구한테 대리인을 시켜서 고소하겠지. 그때 미국에서 위임장을 비행기를 날려줄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입니다. 대리에 의한 고소가 된다는 거예요. 단이 고소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맞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대리 고소인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고소를 할때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고소장에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제 아닙니다. 니은번 여러분 고소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누구에게 수사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명백히 다 알아서 신고를 하겠니? 그러는 거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갖는다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이는 120kg로 뚱돼지다. 그렇죠. 120kg까지는 안 돼요. 뚱돼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또 돼지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죄고, 그렇죠? 예. 근데 뭐 120kg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명예훼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난 돼지라고 했으니까 모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형법을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모욕이야,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이죠. 그러면 모욕했다라고 했으면 이 범죄의 실제,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고소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는 몫이에요?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몫이지. 아니, 피해자가 수사기관이야? 피해자가 법원이야? 피해자는 뭐야? 아, 제가 범죄를 당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누구의 몫이야? 그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2번 보세요. 고소장에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모욕이야. 그럼 어찌됐든 종통이는 120kg 돼지야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고소가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법적 평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고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D건 친고죄 뭐가 적용됩니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렇죠.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나왔어요? 1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누구한테? 나머지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리을. 고소 능력이에요, 고소 능력. 막 내가 저기 완전 개똑똑해야 돼요? 아니면 오소혜도. 오소혜가 성추행을 당했단 말이야. 옛날에 여러분들, 그쵸? 성범죄는 다 뭐였어? 그쵸? 친고죄였죠. 그러면 피해자가 뭐야? 고소 의미를 알수 있으면 저 새끼 처벌해 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쵸? 그래서 고소 능력이라는 것은 민법상 행위 능력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피해자로서 저 새끼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고소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그럼 4번 가겠습니다. 반사불벌죄예요. 반사불벌죄. 반사불벌죄는 뭐야? 고소가 없이도 뭘 제기할 수 있어? 공소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가 유지되지 않는 범죄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반사불벌죄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폭행죄 같은 거, 네가 날 때렸어, 그렇지? 예. 근데 네가 날 때렸으면 고소가 없이도 뭐할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 경찰이 보고, 어? 저 새끼가 선생을 때린 나쁜 놈이네?라고 해서 뭐할수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단, 내가 아유 내 재학생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처벌해서 철회하면
공수처가 유지되는 거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렇죠? 반사 불벌죄. 그렇죠? 폭행죄에 있어서 애가 폭행을 당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생액병 사건이죠. 생액병 당해서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폭행과 사망사의 인과관계는 부정했어요. 그래서 폭행죄만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용서를 못해. 아들이 죽었는데 아빠가 이를 대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본인이 있어야 대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한 다음에, 그렇죠? 부가 이를 대리해서 처벌해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네. 그렇죠? 반환사부벌죄. 그렇죠? 이 처벌 의사가 있어야 뭐가 되게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게 소송 조건이 되겠네. 소송 조건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법원이 직권심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 3번. 고소와 고소 취소에 대해서 불가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있어서 반사불벌죄를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부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즉, 그렇죠? 예. 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럼 4번 봅시다. 처벌의사 처리를 2심에서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고소 취소 처벌의사 처리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판결을 받아보기 전에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1심 판결이 끝나고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된 거야. 그쵸? 2심에서 바뀌어서, 그쵸? 2심에서.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2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뭐였어? 강간치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2심에서 이 상해 부분이 뭐한 거야? 자해한 거야, 이 여자애가. 오케이?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2심에서 강간으로 바뀌었어. 그쵸? 그때 당시 범죄 그대로 가자. 그쵸? 그래서 강간치상은 뭐가 되는 거야? 1번 범죄. 강간은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친고죄. 그러면 2심에서 이게 친고죄가 됐으니까, 2심에서 반사불벌죄가 됐으니까 2심에서부터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1심부터 합의를 볼 수 있었어? 1심부터 합의를 볼 수 있었잖아. 1심부터 합의를 볼 수 있었지. 판결 전에 네보다 합의 보라고 그랬잖아. 판결 전에 합의를 봤어? 판결 후에 합의를 봤어? 판결 후에 합의를 봤지. 그렇죠?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2심에서 처음으로 친고죄를 심리받았다 할지라도 넌 합의 본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어? 2심부터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2심에서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심에서 고소 취소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 양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행사소송 규칙의 영상 녹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 이제 규칙이 가는 게 하나 나왔는데, 예. 그래요. 형사소송 규칙상 영상 녹화는 우리가 뭐 이게 밖에를 찍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한단 말이야. 참고인 신문을 하지.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그렇죠? 피의자 신문 할 때 왜 카메라 달려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야! 그게 죽겠어 안 죽겠어 이렇게 막 이제 피의자 신문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함으로써 뭐 하는 거야? 이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나중에 얘가 성립이 진정 안 하면 이 비디오 봐, 네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영상 녹화할 때, 그렇죠? 피의자는 뭘 받고 고지를 하고 참고인은 뭘 한다 그랬어? 동의를 한다 그랬지. 그렇죠? 참고인은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1번 맞네. 피의자 아닌 자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1번 맞고. 그다음에 2번. 검사가 피해자 아닌 자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의 조서가 자신의 검사 사법경찰관 앞에서 신설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지 않아? 성립 인정을 하지 않죠. 성립 인정이라는 건 뭐야?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거기 적어져 있는 말 내가 한 말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디오 보여주면 되지. 야 이 새끼 여기서 네가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애가 지가 말해놓고는 지가 말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영상 녹화물 틀어가지고 네 말했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성립의 진정의 대체 수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쵸? 그다음 3번. 영상 녹화를 조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쵸? 영상 녹화. 아, 영상 녹화 그럼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쵸? 예. 그러면 영상 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서 봉인된 것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그쵸? 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4번은 뭐냐면, 이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뭐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쵸? 이게 보여줄 것인가. 왜냐하면 영상 녹화물에 피해자 영상 녹화물이 담겨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조두순 사건 때 피해자가 영상 녹화 찍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법정에서 쓰면 되겠니? 다 볼 거 아니야. 그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상 녹화 중에는 뭐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엑스레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요거 설비가 갖춰졌으면 딴 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법원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를 봉인 해체하고 영상 녹화물 전부 일부를 재생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는 재생하는 게 맞아요. 단 이제 이 재생을 원칙은 법정에서 해야 되지만 법정에서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죠? 예. 혹은 법정에서 했을 때 피해가 이제 다른 피해자나 이런 것들 신원이 노출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뭐할수 있어? 딴 데도 할수 있지. 그렇죠? 딴 데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 4번 이걸 답으로 내놨어요. 이 형사소송 규칙을 이제 경찰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이걸 준비하고 다른 걸할수 없어. 상식적으로 풀어야죠. 예, 네, 상식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 틀렸으면 상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틀렸으면 상식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고요.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 규칙을 다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본다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렇죠? 6번 긴급체포입니다. 긴급체포. 그렇죠? 긴급체포는 뭐야? 중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지? 네 앞에 누가 나타난 거야? 조이팔이 나타난 거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근데 영장이 있을 수 없어. 없으니까 잡는 거야. 이게 뭐야? 긴급체포란 말이야. 근데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이팔을 본 적도 없잖아요. 조이팔 알아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봤지. 그래서 전세상에만 있지. 우리가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잡는 거야. 영장도 없이.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도 있지. 오케이? 그쵸. 중범죄자니까 영장 없이 잡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침해 소지가 굉장히 높으니까 다시 잡기 위해서는 다시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가 있어? 그랬어. 다시 잡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쵸. 그래서 긴급체포 후에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쵸.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받아서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긴급체포 했어. 근데 아니어서, 아, 그때는 입증을 못해서 풀어줬는데, 뭐야? 그 새끼가 조이파이가 맞아. 그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어떻게? 영장 받아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죠. 답은 1번입니다. 긴급체포.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 그래서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즉시 검사의 승인. 그쵸? 긴급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는 누구 입장에서 봐줘야 돼? 수사기관 입장에서 봐야지. 그쵸? 수사기관이 뭐 미래에서 왔어? 그쵸? 그래서 막 미래의 입장을 보고 하는 거. 수사기관 현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조이팔이야. 그렇죠. 돈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조이팔이 쫄다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뭐야? 조이팔일 가능성이 많잖아. 그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4번 긴급체포했어. 석방됐지. 인권침해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뭐야? 나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게 누구한테 가족한테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7번입니다.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구속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에 의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출석을 거부해. 여러분 개처럼 그분처럼 그렇죠? 구속된 피의자가 여러분 피의자 신문에서 안 나오는 경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처럼 안 나오는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끌고 와야지. 그렇죠? 뭐에 의해서? 우리 왜 구속했어? 아, 수사하려고 구속했잖아.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뭐할수 있다? 구인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구인을 위해서 피고인이 법원에 인치했어요. 몇 시간 내에 석방해야겠어? 24시간 내. 그렇죠. 아, 구인을 위해서 했는데 애가 필요가 없네? 그럼 풀어줘야죠.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이거 잘 봅시다. 강의 때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준항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인권침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인권침해.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가 있어. 그치. 수사기관에 인권침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구제해줘야겠어? 법원이 구제해줘야겠지. 그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수임판사한테 청구하는 게 뭐야? 그쵸. 준항고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검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방고검 판사의 재판은, 그쵸. 예. 항고 의사항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죠. 그쵸. 또, 준항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고 좀 일치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야.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야, 안해 주는 거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 안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검사가 왜 영장 발부 안해 주세요? 영장 발부를 기각한 거에 대해서 다투겠어요. 다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8번 형사소송의 압수에 대해서 환부와 과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거 보는데 거의 판사를 안 하네. 아니 뭐 기출문제 보는 거니까 판사를 그다지 필요가 있겠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10번 답게 좀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예. 이게 대가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가보관. 그러니까 우리가 압수를 했잖아. 압수를 하면 이제 보관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이제 폐기라는 걸 하기도 해요. 폐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환부나 이제 과환부 해 주죠. 환부나 과환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수업 때 한번 하겠지만 대가보관이나 폐기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여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환부는 과환부는 사유가 있으면 뭐 해야 돼? 해야 돼요. 여기는 필요해요. 이런 짜잘한 문제를 갖다 냈는데 이건 그냥 저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처분을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준항고는 준항고 이건 준항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준항고라 그랬지. 그렇죠? 근데 이익이 상실됐어. 애가 돌려줬단 말이야. 돌려주기로 했어. 그러면 인권침해가 있어야 준항고라는 거지. 돌려주기로 했어. 인권침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래서 환부에 관한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 소극이 다툴 이익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적법하겠어? 적법하지 않겠어? 적법하지 않지. 다툴 이유가 없는데 뭘 다툴? 그렇죠. 1번 X. 그 다음 2번. 검사가 사본을 확보했어. 즉 증거물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겠지. 돌려줄 수 있어? 돌려줘야겠어. 돌려줘야겠지 환부는. 그래서 환부할 수 있다야 돌려주어야 한다. 환부하여야 한다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대가보관이라든지 폐기는 할 수 있다는데 환부는 하여야 한다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뭐 연달아 냈습니다. 됐어요. 네. 8번 정도는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정보저장 매체. 이거 뭐냐면 봅시다. 읽어보시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댓글 사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댓글 엄청 많이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법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단 거야. 근데 불법 댓글을 단 게 한 50만 개가 된다고 치자. 그럼 50만 개 된 거를 다 종이에 써서 이제 그 공소장에 붙여서 내야겠느냐 이 문제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공소장에 하고 그 댓글 단 목록들은 여기 USB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우리가 공소장이 일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사실은 뭐에 적도록 네가 알아서 어디에 적으라는 거야? 이 공소장 한 장에 다 적으라는 거예요, 서면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에 의해서 공소장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하도록 했잖아. 근데 네가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은 증가가 됐죠. 공소장은 한 페이지인데 거기 어떻게 다 적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출력해서 붙여라고 하는 거야. 파일로 내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본 봅시다.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 공소가 제기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저장 매체의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공소장으로만 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파일로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USB로 내면 돼? 안 돼? 안 되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 매체나 파일 형태로 공소장 입으로써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소 제기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죠. 아, 이걸 다 어떻게 내요? 그냥 파일로 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판사가 난리예요? 판사는 난리예요. 왜?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공소장 한 장으로 내라고 그랬잖아. 필요성이 있어도 너 뭐로 내라는 거야? 문서 뽑아서 다 내라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합니다. 오케이? 그쵸? 파일로 되는 거 돼? 안 돼? 안 돼? USB로 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쵸? 10번 보겠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그쵸? 공소시효 기간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각자 두 문자가 있을 거고 뭐 두 문자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쵸? 저는 이제 징역 같은 경우 17로 이렇게 되거든요. 10년 이상이면 10년. 그쵸? 그래서 예. 10년 미만이면 7년, 10년 미만 5년 이상이면, 그쵸? 5년 미만이면 5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치? 그쵸? 뭐 각자 외우고 있는 게 있을 거니까, 그쵸? 그 10년 미만이면 몇 년이 되겠어요? 7년이 되겠네요. 그쵸? 예. 그 다음 2번.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요. 예,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하는 개선 가능성도 포함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고를 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때는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되겠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모 연예인처럼 도박을 외국에서 하고 외국에서 퍼지는 거야. 오케이? 댕겨.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러면 애가 외국에서 범죄를 짓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야? 정지되는 거야? 그것도 정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어차피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것은 범죄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공범이 있어 없어? 공범이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공소제기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공범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했지만 공범이 돼야 공범한테 효력이 미칠 거 아니야. 공범이 있어 없어? 공범이 없으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지 당연히. 그다음 4번 상상적 경합입니다. 여러분, 공소시효 기간은 뭘로 본다 그랬어요? 법정이요. 그렇죠. 그 범죄의 법정형이 본다 그랬죠.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하나 행의 수개 범죄입니다. 그럼 법정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씩. 변호사법 위반은요, 좀 짧고요. 사기죄는 좀 깁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3년이고, 사기죄 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3년이니까 공소시효가 먼저 끝나겠죠. 하지만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남아있어. 남아있으니까 사기죄는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법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다음 설명으로 맞은 것은 공동피고인입니다.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봅시다. 공동피고인은 뭘까요? 같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같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같이 범죄를 했기 때문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랑 나랑 싸웠어. 그치, 싸웠어. 여기 가상의 인물, 착한 사람들은 보여요. 애하고 나하고 싸웠어. 그치? 그러면 애하고 나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 이거 뭐가 될수 있어요? 이거 공동피고인이 될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같이 재판을 받으니까, 같이 재판을 받으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있고 증인이 안 돼요. 하지만 싸움이라는 것은 내하고 얘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피고인이면 얘는 뭐야? 피해자잖아. 얘가 날 때리고 있으면 뭐야? 얘가 피고인이면 내가 피해자죠. 그래서 뭐가 될수 있다는 거야?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보자. 그러면 공동 피고인, 원칙 공동 피고인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공동 피고인. 아이고, 판사 좀. 공동피고인, 공범인 공피, 공범인 공피, 그다음에 공범 아닌 공피. 공범인 공피는 당연히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가, 원칙적으로 증인 적격이 부정되는가. 원칙적으로 증인 적격이 부정되지만 왜? 피고인이니까 제3자성이 없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면 변론이 분리된다면 증인 적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공범 아닌 공피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증인 적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공범인 공피죠. 뇌물 주고받았으니까. 그렇죠. 필요적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될수 있어? 증인이 될수 있어? 없어? 있지?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외적으로 증인이 될수 있으니까 뭐할수 있어? 증거 보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의 증인을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죠.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처럼 이 사람은 뇌물을 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뇌물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뇌물 계속 줬다고 주장하면 얘를 불러서 뭐 해야겠어? 미리 증언을 이제 물어보면서 반드시 해야겠지. 그래서 뭘할수 있다? 이렇게 공동 피고인 사이에서 그쵸?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언을 따서 증인신문 증거보존 절차에서 할수 있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 별개의 사실이야. 공범인 공피야. 공범 아닌 공피야. 공범 아닌 공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수 있겠어요? 증인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증인에 불과하므로 뭐가 필요해? 증인은 손서해야 되지.
선서하고 증언해야지. 그렇죠. 선서 없이 했으면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3번. 아, 공판 준비 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에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일부가 국참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공범들이 국참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국참은 이제 피고인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공동 피고인들이 원치 않으면 국참을 안 해야 할 수도 있죠. 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피고인 공동, 공피가 이제 저기, 무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파기가 되는 거야. 이 새끼도 살인 안 지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애가 살인죄가 아니면 이 방조범도 망봐준 새끼도 살인죄 방조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세트로 파기 완성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거 공동 피고인 사이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파기할 때 뭐 할 수 있다? 공동으로 파기 환송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 증인 신문입니다. 증인 신문. 그렇죠. 증인신문. 증인신문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방청객들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개 금지 사유가 없어. 애가 뭐 이제 뭐 위해를 받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 못 들어오게 했어. 그럼 잘못됐지. 그렇죠. 그래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금지한 것은 이건 잘못됐단 말이야. 그렇죠. 나중에 반대신문권을 줬다. 방청객이 안 들어온 문제지. 이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예. 반대 신문권을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 있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법원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증인은 신문합니다. 근데 증인은 신문하는데 조폭이야. 조폭은 피해자야. 근데 조폭이 방청객이 싹 써있어. 그러면 증인이 답을 하겠니, 못 하겠니? 그죠. 봤어요. 그러면 조폭들이 이렇게 째려본단 말이야. 그럼 못 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뭐 할 수 있어? 차폐시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안 보이게.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증언거부권이에요. 증언거부권. 그렇죠. 예. 증언거부권 어떨 때 증언거부권 인정됐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자기 또는 친족에게 불리한 형사책임.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 뭐야? 업무상 비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형사책임 인정한 여지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죄에 이제 증인으로 끌려갔는데 내가 거기서 뭐 했어? 이제 거기서 박카스 팔았단 말이야. 그럼 뭐야? 도박죄의 방조범이 될 여지가 있지.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말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증언 거부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형사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니까 불리해질 여지가 있어 없어? 없다고. 13번 간이공판 절차입니다. 이게 2회 연속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좀 특이한 경우죠. 간이공판 절차예요. 네, 간이공판 절차. 모든 제도들은 제도 취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제 간이공판 절차는 왜 하는 거야? 진짜 수없이 많이 들렸어요. 간이공판 절차는 한 개의 단어를 떠올리냐 떠올리지 않느냐에서 이미 끝나요. 뭐야? 피고인의 공판정의에서 자백. 뭐라고요? 피고인의 공판정의에서 자백. 봐봐. 내 판사야. 그렇지? 여기 이제 검사하고 피고가 왔어. 피고가 왔어. 피고한테 물어봤어. 피고인 어떻게 할 거예요? 검사가 먼저 뭐 하겠어요? 농구하겠지. 그죠?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른 악독한 놈으로서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어. 오케이. 검사가 농구했단 말이야. 근데 피고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나오자마자 예, 제가 죽였습니다. 검사는 죽였습니다. 피고인도 죽였습니다. 야, 둘 다 죽였대. 그럼 재판할 게 있어 없어? 없지.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명백히 자백을 하니까 다툴 게 별로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재판 절차를 간이화하는 거야. 이게 간이공판 절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 자백을 변호사가 어떻게 하나? 누가 해야 돼? 피고인. 어디서 해야 된다고 했어? 공판장. 그래서 보세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단언해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을 했으나 이제 검사가 물어볼 때는 피고인 죽였어요? 예. 근데 변호인이 진짜 죽였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다투고 있는 거야? 안 다투고 있는 거야? 다투고 있잖아. 그럼 자백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니까 간이공판 절차 안 되겠지. 그 다음 2번. 피고인이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는 누가 나가는 거야? 법률 전문가가 나가는 거잖아. 공판 준비 절차는 증거 조사를 하는 거야? 증거 조사 준비라는 거야? 증거 조사 준비라는 거지. 공판 준비 절차에서 어떻게 자백을 하나? 증거 조사를 안 하는데. 그래서 피고인 공판장에서 자백이라고 수없이 말했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피고인 공판장에서 자백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2번.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자백한 것은 이거는 자백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간이공판 절차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죠.
공판장에서 자백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기억이 났어요. 뒤에 엄격한 증명입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어요. 엄격한 증명은 형벌권의 존버에 관한 사실에서 검사가 입증할 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이제 추정되니까 이 사람한테 형벌권을 시켰고 이 사람 뭘로 만들고 정과제를 만들고 감옥에 쳐내기 위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고 빡빡한 증거 절차에 의해서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한테 거증 책임이 있는 것은 그렇죠? 예. 이건 뭐가 되겠어요? 형법에 관한 형벌권 전부에 관한 사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는 거 한번 보세요. 그죠? 뭐였어? 형벌권의 전부의 사상이었죠. 그래서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처벌 조건. 자유로운 증명이 되는 것은 뭐야? 형소법적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형소법적 사안. 그쵸? 그 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이 되는 게 형법적 사항인데 거증 책임이 피고인한테 전환되는 게 있어요. 두 개. 그게 뭐 있냐면 여러분들 310조. 형법 31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지? 그 다음에 형법 동시범통례. 피고인의 전환 동시범통례.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 형법에서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심신상실 여부, 심신장애 여부. 왜냐면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몰수 대상 여부. 이것도 왜 소유권을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예. 형사소송법 자유로운 증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엄증이 아니니까 X. 2번 몰수 대상이 되는지는 뭐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그랬지. 310조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엄증이면서 검사 거짓 책임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형법 6조 단서. 그렇죠. 이거는 형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형법 보호주의입니다. 6조.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외국의 현재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법 6조 단서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뭐야. 형법에 관한 사항은 엄증의 사정이야. 엄증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자백 배제 법칙. 그렇죠.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의해서는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임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백비제가 나왔네요. 간만에. 그쵸. 예.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다. 경한제 뭐 처벌한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임의성 있는 자백으로 본 판례는 뭐야?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뭐 커피 주면 자백하겠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그건 학업심 판례고. 그러니까 얘가 자백을 해놓고 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 담배 준다고 그래서 자백했어요. 뭐 그거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대부분 다 임의성이 없다고 보는데 임의성이 있는 거 두 가지 뭐라고요? 증거가 발견되면. 그렇죠. 그러면 뭐 커피나 뭐 이제 국밥 이런 거 시켜주고. 그렇죠. 국밥 시켜줘서 자백했어요. 그럼 뭐야? 그 네가 알아서 한 거죠. 그렇죠. 강요한 거야. 그렇죠. 네. 국밥을 퍼 먹였어? 그게 아니잖아. 그다음 4번.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외에 법정에서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계속 심리상태가 계속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의성이 계속 없는가 있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하고 고문한 경찰관이 저기 서 있는가? 그럼 임의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쵸? 계속 고문한 경찰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16번. 사경객상의 피의자 신문조사예요. 그렇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사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언제 어떻게 인정하겠는가? 이게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312조 사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사가 뭘 있어야 돼? 내용 인정해야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그게 1번에 있네요. 312조 사망이.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단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형식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신문에서 작성한 조서면 그 조서 형태가 피의자 신문 조서건 참고인 진술 조서건 진술서건 진술 기재서건 다 뭐가 된다는가? 312조 3항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형식에 불문하고 뭐가 된다? 사용죄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탄핵 증거 17번. 탄핵 증거라는 것은 뭘 감쇄하기 위한 거야?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탄핵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범죄 사실의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명력을 이거 줄어들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이렇게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 진술이라는 탄핵 증거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목격자야. 내가 목격자야. 아, 제가 저 친구가 확실히 저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죽인 죽이는 걸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직접 범죄 사실 입증하는 거지. 근데 이거에 뭘 까는 거야? 진술의 신빙성을 깐단 말이야. 난 분명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목격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쟤하고 싸웠지? 당신 저 사람한테 채무 못 갚아가지고 두드려 맞은 적 있지? 이런 게 뭐야? 이게 탄핵 사실이야. 그 사람이 진술에 뭘 까는 거야? 신빙성을 까는 거야. 당신 이거하고 전혀 다른 말 옛날에 했었잖아. 진술이 일치하지 않잖아. 이걸 얘기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말을 신빙성을 까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예. 이거 탄핵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은 뭘로만 쓴다 그랬어? 성립의 진정의 대체성과 기억의 환기로만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탄핵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거지. 그럼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 탄핵 증거도 증거죠. 증거가 필요하게 해서 불리하게 해서 필요하지. 그렇죠.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불변금입니다. 불변금에 대해서 옳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렇죠. 1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2심에서 그 징역형 행기를 단축해서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가 뭐가 됐어? 그렇죠. 실형이 됐네. 그렇죠. 불리기야 이익이야? 이거 불리기죠. 그렇죠. 불변금 원칙이 위반하겠네. 여러분 집행유예 받으려고 감옥 갈래요? 집행유예 받겠죠. 감옥 가면 불리익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불변금 피고인이 상속한 거에 대해서 피고인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더 불리익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네. 다 이제 니엠방 같이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를 한 새끼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징역은 줄고 전자장식 부착명령이 더 늘었어요. 불리익이야 이익이야? 야 감옥에서 일찍 나왔잖아. 개이득이지. 감옥에 가는 것보다 감옥 안 가고 남아 밖에 나와 있는 게 이득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기간이 좀 더 길어졌지만 감옥을 실질적으로 가는 기간이 줄었지. 그럼 피고한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변금 원칙은 뭘로 본다? 전체적으로 이득 여부를 따져보는 거야. 단 비교를 할 때 뭐에 비교하는 거야? 선고형. 그렇죠. 그래서 디귿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주형의 그 형기를 감축하고 1심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압수장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했어요. 오케이? 예. 이 새끼 뭐 도둑놈이었나 보지? 그렇죠. 근데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1심의 주형이 줄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야? 징역이 준 거지? 훔친 거 돌려주래. 훔친 거 돌려주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새로운 형벌을 본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이익이야 이득이야? 이득이 어차피 훔친 물건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줄었어? 형벌이 줄었잖아. 그럼 이득이야 불이익이야? 이득이지. 불변권칙에 반하지 않겠지. 원심의 유기징역보다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을 선택해. 선택형이 무기징역이야. 하지만 선고형이 중해졌어. 똑같아. 똑같으면 불리익이야 이익이야? 이익이지 뭐. 그치. 불명금치 반하지 않아요. 19번 약식명령이 반한 거예요. 나열게 나왔죠? 약식명령 다 여러분 예상했잖아. 약식명령에 대해서 뭐가 폐지됐어? 불명금 원칙이 폐지됐잖아. 그게 나오겠지. 그게 몇 번에 있니? 4번에 있다. 피고인이 정치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형보다 더 중한 정도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벌금에 대해서 그렇죠? 뭐 할 수 있었어? 이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제 정치재판 청구를 하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근데 그치? 예. 지금 뭐 할 수 있어?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금 원칙이 폐지됐습니다. 단 형종이 더 불리익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식에 대해서 이제 정치재판 청구합시다. 근데 징역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벌금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징역은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더 중한형의 종류를 선고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더 중한형을 선고할 때는 뭐에 대해서 이 이웃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밝혀야 한다 밝혀야 한다. 답이 4번이죠. 아시죠? 예. 네. 1번도 봐요. 알았어요. 19번 1번. 약식은 무슨 재판이야? 책상머리 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돈 내는 것만. 그래서 뭐 안 돼? 구류 안 돼. 1번 X. 오케이. 변호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적치판을 청구할 때, 그렇죠. 예. 적법한 기간에 적치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피고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청구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렇죠. 예. 변호인이 될 줄 알고 안 했다. 변호인 관리 네가 잘했어야지. 변호인 누구 편이야? 네 편이지. 네 편이 잘못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너한테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없는 사유야. 너한테 책임이 있는 사유지. 그 다음에 3번.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소 송달에 의해야 하도록 돼 있죠. 왜? 약식명령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형벌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답은 4번 당연히 암기했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크게 뭐 언급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번. 불복기간이 3일인 걸 얘기해 봅시다. 예. 보세요. 불복기간 3일인 거 뭐 있어요? 즉시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증거보전 청구 있죠. 이거 찾는 거예요. 1번 봅시다. 우리가 근데 즉시한 거 중에서 7일인 게 두 개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있어요? 국가배상하고, 그쵸, 국가배상, 형사보상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었지? 피해자 배상명령하고, 오케이? 그쵸, 그래서, 즉시한 거 중에서, 즉시한 거 중에서 여기 지울까? 그쵸, 즉시한 거 중에서, 아이고. 즉시한 거 중에서, 7일인 거 있단 말이야. 7일인 거. 즉시한 거 중에 7일인 거. 그쵸. 그게 뭐가 있다고? 배상명령하고 그 다음에 보상결정하고 보상결정하고 나머지는 뭐야? 다 3일이. 나머지는 다 3일이야. 그쵸. 그쵸. 그래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해서 보상결정은 며칠이에요? 이거 7일이죠. 그렇죠. 직결심판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는 이것도 뭐야? 상소기간하고 똑같으니까 7일이고. 기피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니까 3일이고.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것도 7일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7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항고인데 7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보전 청구, 보상기각 항고라고 그랬죠. 3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일인 게 미음,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디귿 미음이 있겠네요. 디귿 미음. 그렇죠. 그래서 디귿 미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험은 여러분 언제 어려워질지 몰라요. 되게 폭넓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이번 시험은 좀 쉬웠는데, 다음 시험도 쉬울 거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형법 전반에서 다 나왔어요. 어느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쭉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차분하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시면, 암기는 나중에. 그래서 막판에 막 외우겠다라고 하는데, 막판에 안 외워져요. 암기하는 거예요. 이제 홍기하는 거예요. 홍기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머리 막 터져버리죠.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쵸. 예. 머릿속에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섞이지 않게끔 어떻게 잘 구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암기는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늘 공부의 기본은 뭐야? 기출입니다. 공부의 기본은 100%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얼만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는가가 이제 다 좌우될 겁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점수 때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빨리빨리 기출 해결해가지고 빨리 풀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으니까 뭘 탄탄히 하셔야 돼요? 기본기를 처음부터 되게 차분차분하게 쌓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뵙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강의를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름이 시작이고 공부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